여러분, 사펑에는 정말 많은 모드들이 있습니다. 넥서스에만 약 1만 개가량의 모드가 있고 무려 3억 회 다운로드 수가 기록되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 앞에는 몇십억 다운로드 수를 자랑하는 다른 게임들도 있지만요. 하지만 이런 모드들이 대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스팀에서 사이버펑크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될 때인데요. 실제로 최근 업데이트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 영상도 있어요. 업데이트된 게 뭐가 문제냐 하시겠지만 몇 가지 주요 모드 중에는 업데이트된 게임 버전에 맞게 대응 패치가 되어야 하는데요. 모든 모더들이 그날 바로 대응 패치를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모드 설치가 초보라면 어떤 모드를 업데이트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스팀에서 자동 업데이트를 방지하는 방법도 존재하긴 합니다.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필수 주요 모드, 그리고 그 모드의 간단한 역할, 업데이트 대란을 약간이나마 방지하는 방법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모드는 모더가 작성한 루아 스크립트를 외부에서 불러올 수 있게 해주는 모드예요. 처음 설치하고 사펑을 켜면 바로 단축키를 지정해줄 수 있거든요, 화면처럼. 방금 지정한 단축키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콘솔창에서는 각종 치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 모드를 요구하는 몇몇 모드에서는 이렇게 따로 설정창이 추가가 되기도 해요. 바인딩 메뉴에서는 단축키를 지정해줄 수도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드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소개해드렸던 모드 중에는 성형 프리셋을 저장 및 불러오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 지금은 좀 아쉬운 3인칭 모드, 그리고 블랙홀 모드, 주식 모드 등등 많은 사이버펑크의 모드들이 이 CET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게임이 업데이트가 됐을 때에도 대응 패치가 제일 빨리 되기도 하고요. 이 모드도 앞에 CET와 마찬가지로 모더들이 작성한 스크립트를 게임에 적용해주는 모드라고 아시면 편해요. CET와는 다르게 이 모드만 설치한다고 뭔가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모드들에서 이 레드 스크립트를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모드 중에는 사이버웨어를 추가로 착용하게 해주는 사이버웨어 EX, 이거 꽤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혁명이라 불리는 맵 스트립 뷰, 단축키를 눌러 시간을 실시간으로 돌리는 모드, 차량 모드들 등등 다양한 모드에서 필요한 주요 모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참고로 사이버펑크의 DLC경 공식적인 모드 확장 스크립트인 레드 모드와 호환성이 좋지 못한데 이 부분은 뒤에서 관련된 모드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왔다갔다 하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사이버펑크 2077은 CDPR에서 자체 제작한 게임 엔진인 레드 엔진 4를 사용하거든요. 그 엔진의 확장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조금 요약하자면 게임 내 부분적인 기능이나 아이템들을 추가 수정, 뭐 그런 역할 정도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상을 추가해주는 모드들에서 선행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소개해드린 모드 중에서는 들고 다니는 랩탑 모드, 차량 추가 모드 등에서도 꽤 많은 모드에서 선행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드는 여러 모드들을 충돌 없이 잘 돌아가게 해주고 모더들이 새로운 리소스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많은 모드에서 요구하는 주요 모드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모드 중엔 루시를 만날 수 있는 모드, TV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모드 등에서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드가 앞에 소개한 레드4EXT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아카이브 XL만 요구하는 모드도 간혹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레드4EXT도 당연히 설치를 같이 해줘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네요. 이번엔 인풋로더라는 모드입니다. 인풋이라는 단어 많이 보셨죠? 입력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입력을 담당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닫지를 한다든지 우리들이 WASD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입력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주는 역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한 모드 중에 나노 드론이나 자동차를 키보드에서 뭐 서행으로 할 수 있는 키를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모드 소개했잖아요. 뭐 이런 모드들에서 보통 많이들 요구하는 모드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는 트윅 XL인데요. 이 모드는 뭐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더들을 위한 도구 같은 거지만 관련 모드가 작동을 하려면 일반 유저들도 선행으로 설치해야 하는 모드 중 하나예요. 제가 소개해드린 모드 중에는 밀리테크 칸토 MK6 리어크 모드가 있죠. 이외에도 차량 의상 등 뭔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드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요구하고 있어서 꽤 중요한 모드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모드도 스크립트 확장 모드예요. 이미 많은 스크립트 확장 모드를 소개한 것 같은데 뭐 역할이 뭐 각각 다 다르겠죠. 제가 소개한 모드 중에는 최근에 소개해드린 사이버 사이코가 리스폰 되는 모드 이벤져스에서도 이 모드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아직 소개 안한 굵직굵직한 모드들이 이 모드를 꽤 많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드는 바로 앞에 코드웨어를 요구하는 모드인데요. 이외에도 아카이브 XL, 레드포 EXT, 레드스크립트, 트윅 XL 무려 5가지를 선행으로 요구하는 주요 모드입니다. 모드끼리 막 얽혀있죠? 이래서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equipment라는 뜻이 장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의상과 방어구 모드 등에서 주로 요구하고 있는 모드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가장 중요한 몸매 모드, 바디 모드라고 하죠? 이 BBP에서도 요구하고 있어요. 이 모드는 말 그대로 설정 메뉴를 모더들이 쉽게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예요. 메뉴에 모드스라고 이렇게 메뉴가 추가가 되죠. 제가 소개해드린 모드 중에는 나이트 비전, 니코시, 이벤져스 등등 이 모드를 필요로 하는 모드가 많지는 않지만 꽤 유용한 모드들에서 요구하고 있으니 설치하는 게 좋겠죠. 이 모드도 앞에 소개해드린 설정 모드랑 비슷하게 메뉴에 모드 세팅이라는 메뉴가 새로 추가가 돼요. 왜 두 개의 설정 메뉴로 나뉘어서 설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유가 다 있겠죠. 제가 소개해드린 모드 중에는 인월드 내비게이션 모드에서 요구하는 모드이고요. 이외에도 네이티브 세팅 UI보다는 아니지만 몇몇 모드에서도 요구하는 모드 중 하나예요. 최근에는 좀 패치를 빠르게 대응을 해주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죠. 원래 이 모드의 역할은 레드 스크립트와 레드 모드 간 호환성이 안 좋아서 둘을 호환시키는데 사용했던 모드예요. 근데 최근 레드포 EXT 모드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어 현재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혹 요구하는 모드도 있더라고요. 제가 소개한 모드 중에는 조준 중에도 줌인아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 UGU와 사이버넨틱 IG2AM에서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드 모드 전용 모드에서 은근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12번째는 레드 모드입니다. 마지막 모드예요. 이 모드는 사펑 제작사 CDPR에서 제공하는 공식 스크립트 확장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도 스팀 속성에서 DLC 부분에서 체크를 해줘야 설치가 되고요. 이 모드도 설치만 한다고 게임에서 뭔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모드 중에는 현재 게임 버전에 맞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모드는 제외하고요. 배럿스로잉 나이브스 앤드 웨폰 모드가 이 모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꽤 많은 모드가 사펑의 최신 패치 이후에 작동을 안 하는 모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모드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는 혹시 몰라서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레드 모드를 구동시키려면 스팀에서 바로 실행하면 적용이 안 되고요. 사펑이 설치된 폴더에서 이 런처 파일을 실행해주면 여기 톱니 버튼 보이죠? 이걸 눌러서 모드 활성화를 해주고 옆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런처는 뒤에서 또 업데이트 대란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사용이 될 거예요. 보통 설치하실 모드가 요구하는 선행 모드만 설치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모드들을 웬만큼 설치하셨다면 아마 대부분은 이미 이 영상에서 소개한 모드들이 전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선행 모드가 얘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모드만 설치한다고 선행 모드를 확인 안 하고 설치하면 작동 안 하는 모드도 분명 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스팀에서 게임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주요 모드들이 게임 실행을 못하게 하는 주범들이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예전에는 저도 포함해서 몇몇 분들도
이 모드들을 찾기 어려워서 재설치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아 본 거예요. 하지만 보통 게임 업데이트가 나오고 대응 패치가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 1일에서 3일, 최대 일주일 안에 모더들이 게임 버전에 맞게 업데이트를 해주더라고요. 고맙게도. 하지만 모더들이 업데이트를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 되게 귀찮잖아요. 계속 체크해야 되고. 하지만 아쉽게도 해결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면 단순히 게임 업데이트만 늦춰서 모드가 대응할 때까지 방지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하고요. 스팀 라이브러리에서 사펑의 속성에 들어가서 업데이트 탭 자동 업데이트란에서 게임을 실행했을 때만 업데이트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실행은 사이버펑크 설치 폴더에 있는 이 런처 파일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스팀 업데이트는 안되고 구버전으로 계속 실행할 수가 있어요. 모든 주요 모드가 최신 버전의 대응 업데이트가 나왔을 때 업데이트 해주면 굉장히 편하겠죠. 물론 계속 구버전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최신 모드 중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설치 방법은 설명란에 적어뒀으니 참고하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또 봐요.